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드리프트입니다. 트랜스포머4에 등장하는 드리프트가 SS로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제품명에는 스카이 드리프트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일본 타카라토미 버전의 박스에 들어있는 상태고요. 트리플 체인저잖아요. 세 가지 형태로 변형하는 그런 트랜스포머로 헬리콥터 그리고 자동차 형태 두 가지 비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세 가지가 전부 나왔지만 모형으로는 별도로 변형하는 방식으로만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는 전부 다 되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헬리콥터로 밖에 변형되지 않는 그런 드리프트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거 배경 종이로 들어있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제품 자체는 5가 아니라 4 버전입니다. 에이지 오브 익스팅션 버전이고, 컬러도 비슷하죠? 푸른 톤의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5의 드리프트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런 대비를 가지고 있는데, 얼굴 조형이 훨씬 멋있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조금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쪽은 더 영화 같아졌죠. 양쪽 다 좀 한국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예. 뭐 원본 모델은 일본인 배우 얼굴을 그대로 모델링 한 건지 아니면 성우만 일본인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캐릭터죠. 사무라이 같은 외형이기도 하고. 장검하고 짧은 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스튜디오 시리즈판에서는 짧은 검은 일체형이 되어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제품들에서는 이렇게 분리했었죠. 와키자시라고 하는 반도인데, 가동성을 보겠습니다. 가동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깨 부분이 볼 조인트라서 많이 움직이고요. 주먹은 따로 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이고, 머리 부분 볼 조인트, 다리 많이 움직이죠. 무릎 앉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리 길이가 허벅지가 짧기 때문에 무릎 앉기를 하면 이렇게 다리를 많이 펴야 돼요. 이건 거의 부상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일견 보았을 때 부분 도색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형도 멋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전작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자스러운 그런 비클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 재단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어요. 상자각 안에 넣기 위한 그런 거. 이쪽은 비클 자체가 헬리콥터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체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조형 자체는 드롭킥 조형이에요. 드롭킥 헬리콥터판 드롭킥을 리데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변형 구조도 비슷하고 일부 파츠는 동일할 거예요. 다리 같은데. 그런데 드랍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못 받았는데, 드리프트는 정말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이나 뭐 정식 발매되고 나서 뭐 이 정보를 찾아보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임 없이 구입해 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색 같은 것도 참 중후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걸 떼어내야 합니다. 등에도 달수 있고요. 팔에 달아서 실드처럼도 쓸수 있는데, 변형을 위해서는 떼어야 해요. 아니면 이 부분에 처음부터 끼워놓고 변형을 해도 되긴 하는데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포트도 떼어내야 하고요. 미사일하고 로켓 런처가 달려있는 부속이 있습니다. 로켓이 장전되어 있지 않죠? 다 발사되고 난 다음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것도 위치 변경을 좀 해주어야 해서 일단 떼어내야 합니다. 실제로 끼워지는 부분은 여긴데, 로봇 형태에선 접어두니까 떼어냈다가 다시 끼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드리프트의 본체죠. 아, 그리고 이 장검은 허리에도 끼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튀어나온 좀 오묘한 모양의 돌기가 있는데, 이걸 이 부분의 틈새에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 고정이 되는 설계이긴 한데요. 그렇게 튼튼한 고정은 아니에요. 안 떨어지지만, 뭐, 튼튼한 고정은 아닙니다. 잘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변형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팔을 펴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굉장히 신기한 변형을 합니다. 가슴이 빠지고 열려서 올라가면서 전개되는 이거. 아, 그 전에 그 헬리콥터 커버를 이중 힌지로 되어 있어서 들어 올려 놓아야 이게 돌아다니기가 좀 편해요. 이렇게 내리는, 그 다음 들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뭐,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구멍이 있고 이 부분에 튀어나온 니은자 돌기를 끼웁니다.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깨 커버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보이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밑을 향하도록 정돈을 하면 정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팔을 끼워서 고정하면 됩니다. 머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약간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비켜 나가는 설계예요. 고정 핀도 잘 주의해서 끼워 나가면 됩니다. 저렇게 끼운 상태를 보면 이게 꼬리 날개가 되는데요. 머리가 여기 있죠? 이게 좀 간섭이 있습니다. 뿔 끝부분에서. 하지만, 뭐,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다리를 밑으로 내린 다음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모양이 됩니다. 계속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리 부분이 바깥쪽에 접힌 판이 있고, 안쪽에 랜딩 기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랜딩 기어 부분을 날개를 펴고 랜딩 기어도 펴서 돌리면 됩니다. 뭐, 반대쪽을 자세히 해볼게요. 지금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 돌리고. 자, 반대쪽 다리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접혀있는 날개를 펴고, 뒤쪽에 누워있는 랜딩 기어를 펴고, 여기에서 전체를 돌립니다. 날개와 랜딩 기어가 같이 돌아가죠. 그리고 측면에 판넬을 펴고. 이 판넬은 이중 경첩으로 되어 있는데, 변형을 할때 일일이 접어주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갖다 끼우면 안 끼워집니다. 이 부분에서 접히지가 않아서. 1단계를 접어놓고 확실하게 접은 상태에서 접어 올려야 접혀요. 로봇 모드로 변형할 때는 주의해서 바깥쪽 경첩부터 접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허벅지를 돌립니다. 그 다음 경첩을 사용해서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고. 두 개의 다리를 이제 끼워야 하는데, 그 전에 앞면을 보면 작게 튀어나온
파츠가 있죠. 이거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두 개를 끼웁니다. 자, 이 끝부분에서만 끼워지니까 일단 모양을 만든 다음 여기에 보면 쏙 파여있는 그런 홈이 있죠. 이 부분 여기에 튀어나온 돌기가 이 위에 얹혀지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얹혀집니다. 꼬리도 이 상태에서 내려서 고정이 이렇게 핀으로 딱딱 끼워지는 방식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튼튼한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석 커버를 내리면서 기다란 핀을 여기에 끼우는 마지막 마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서 변형이 다 되어 갑니다. 등 부분에 있는 단도를 직선으로 펴서 헬기 로터를 만들고 여기에 블레이드를 끼웁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를 그대로 날개로 사용하는 좀 재미있는 설계죠. 길이 자체가 이런 헬리콥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블레이드가 좀 대칭이 안 맞으니까 그런 점은 좀 어색하긴 합니다. 로켓 런처도 달고 마지막으로 테일 로터도 달아줍니다. 그러면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양이 참 손색 없는 멋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끝! 오늘 드리프트 리뷰는 로봇 형태에서 헬리콥터로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이 제품의 좋은 점을 소개하는 데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